그녀는 단단한 미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얇고 긴 입꼬리는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영 언니의 삶을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듯 보입니다. Russ is a very loving person. She is always there for you and is willing to do whatever she can for you. Very talented and creative. Very easy to talk to, and I really love her, just her mindset and view on life, and makes me feel more positive in life. Yeah, I'd say she's very kind-hearted and one of the sweetest people I know for sure. And I'm very lucky to have her in my life. 현영이는 일단 고민이나 갈등이나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자신이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성숙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속이 깊은 아이고요. 또 친구들한테도 잘 배려해주고 속이 깊고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영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언제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정이 가는 친구다. 힘든 일도 장난치며 웃어 넘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친구다. Russ 是一个很好的艺术家，他对人礼貌、真诚、友善，他总是为朋友着想。他有时候多愁善感。嗯，我也是这样。我想这也是为什么我们可以成为朋友。 Russ i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met. She goes out of her way to be nice to all of her friends, and she's funny, she makes me laugh, and she is such an easy person to get along with. 小罗在我心里呢，一直以来都是一个特别友善，然后善良的女孩子。 虽然刚开始跟他见面的时候觉得他有点高冷，可能不是太好相处，但是真的跟他成为朋友之后，我觉得就是特别感谢和感激能跟他成为朋友，然后我也没有想到在美国的最后一年还可以遇到一个人生中的挚友，就是我觉得是我人生中的朋友吧。 현영이는 장난꾸러기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외적으로는 철없이 보이기도 하고 현영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칼날같이 냉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다. 현영이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할 수 없는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직접 만져보고 기뻐하고 절망하며 달콤함과 쓰라림을 하나하나 고스란히 느끼는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그 깊이에 스스로 빠져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터질 듯이 벅차면서 쓰라린 그 마음들을 어떤 말로도 표현조차 하지 못해 허덕이는 때가 있어 보인다. 많은 이들이 느끼고 지나치는 피상적인 아픔과 기쁨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성을 볼 수 있는 눈이 현영이에게는 있다. 그 능력이 예술가의 눈으로 발전되었을 때 모두의 마음을 울고 웃게 만들 만한 작품들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감성의 깊이가 스스로의 목을 조이지 않기를 바란다. (웃음) 아기 때부터 독립적이어서 밥 먹을 때 혼자서 숟가락질을 했지. 샤워할 때도 스스로 하고 엄마 도움은 안 받으려고 했어. 놀이터 가서 놀 때는 언니 오빠들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신만만한 개구쟁이였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끝없는 연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세계를 펼치려고 했지. 머릿속에 샘솟는 창작 욕구로 영화 감독을 꿈꾸기도 했어.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바랬지만 결국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현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너의 재능을 나누면서 살아가길 바란다.